경주리 1200m 일경주입니다. 2번 강마인스타 출발이 조금 늦었습니다. 8번 스카이선도 후미권으로 처지고 있고 6번 베가엑스는 반면에 조성곤 기세 베가엑스 2위는 7번 프리미어퀸 이제 4코너라 결승 직선주자 접어듭니다. 1번 최시대 기수의 급 결승선 전반 200m 좀 돌파되면서 바깥쪽 1번 최시대 기수의 급한 여왕과 안쪽 6번 베가엑스의 대결 바깥쪽 1번 급한 여왕이 약 2마신 앞섭니다. 1번 6번 2번 3마리만 앞서고 있고 외곽에선 3번 금포희망 조금 뒤늦게 추입하고 있습니다. 남아올의 50m 선두는 1번 급한 여왕 2위는 6번 베가엑스 1번 6번 2번 3번 경주 시작합니다. 경주거리 1200m 이경주입니다. 4번 김도현 기수의 금포영웅 바깥쪽 5번 김용근 기수의 테이크홀 안쪽에서는 안쪽 1번 사만영웅을 위협하면서 2위 자리를 두터이 하고 있습니다. 4코너더라 결승 직선주로 승부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두 5번 김용근 기수의 테이콜 한복판 5번 김용근 기수의 테이콜 안쪽 1번 유현명 기수의 사만영웅이 앞서고 있습니다. 2위권과의 간격 3마신까지 벌어졌습니다. 남은 거리 50m 선두는 1번 사만영웅 2위 다툼 6번 담양미인이 단독 2위까지 올라섰고 바깥쪽에 7번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1번 6번 7번 5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경주리 1200m 제3경주 출발했습니다. 비교적 고른 출발 속에서 초반 선두 다툼 안쪽 3번 마 황종일세 비카진 앞서 나옵니다. 2위권 싸움 앞반부터 두각을 보여주고 있는 김현중 기수의 7번 나 붉은 나올 약 2마신까지 거리차를 보내면서 4코너선 이제 직선주로 접어들어서 거리차를 좁히면서 바깥쪽 10번 마 동남여주와 함께 이제 선두 싸움 모색하고 있습니다. 7번 마 붉은 나올 선두 자리를 지킵니다만 바깥쪽 2위까지 돌파한 10번 마 동남여주 안쪽 7번 마 붉은 나올에게 선두 도전 갑니다. 7번 10번 10번 7번 두 마리의 선두 다툼 7번 마 역전을 합니다. 10번 7번 2번 10번 7번 2번 세 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합니다. 경주리 1300m 부경제 4경주 출발했습니다. 초반 선두 다툼 안쪽 1번 마 김도영 기수의 헬로 챔프 4코너 접근하면서 계속해서 초반 선두 싸움을 펼쳤던 안쪽 1번 마 김도영 기수의 헬로 챔프와 바깥쪽 3번 마 버닝 히어로 두 마리의 선두 다툼 계속해서 이어지고 이제 선두군에 합세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4번 마 모닝 휘파람도 이제 선두 싸움에서 바깥쪽 7번 마와 함께 선두 경합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4번 마 모닝 휘파람 4번 8번 7번 4번 8번 7번 세 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합니다. 경주리 1200m 부경제 5경주 출발했습니다. 초반 선두 다툼 한복판의 5번 마 김용기 기수의 우렁각시 초반 근석 1번 4번 마가 이제 선두권과 거리차를 좁히면서 약 2마신까지 이제 추입하기 시작합니다. 두 마리 아주 팽팽한 선두 경합을 펼치고 가장 안쪽 조성공 기수 1번 마 남도권 싸움 펼쳐나갑니다. 안쪽 1번 마 남도 트래킹 바깥쪽 5번 마 우렁각시에게 선두 도전을 가는 모습입니다. 5번 1번 1번 5번 두 마리의 팽팽한 접전 1번 마 남도 트래킹 바깥쪽 5번 마를 넘어서면서 1번 5번 두 마리 8번 마가 3위로 결승선 통과합니다. 예, 남도 트래킹을 처음 기승하는데 조교하면서 3-4 정도 이제 많이 탔었거든요. 근데 느낌이 이번 경주가 별로 얘한테 의미가 없겠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올해 말에나 내년이면 정말 장거리에서 부경을 대표할 만한 그런 급이구나라는 그런 느낌에서 말이 아니지 한 60% 70%밖에 안 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기승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경주 때도 큰 욕심 없이 그냥 직전에 좀 앞선을 좀 서둘러서 이번에는 좀 뒤따라가서 가르친다는 생각으로 탔는데 말이 갖고 있는 기본 베이스가 너무 좋아서 그 능력으로 이긴 것 같습니다. 마필이 560kg의 좀 거구 체형이고요. 보폭이 원체 큰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말들이 보통 이제 좀 이제 스타트가 느리다든가 취입형 말들이 많은데 마필이 순발력도 갖고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선행을 충분히 편하게 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일부러 좀 말을 좀 이제 좀 가르친다는 느낌으로 탔기 때문에 뒤에 갔었고 좀 전처는 마필인 것 같아요. 앞선도 갈 수 있고 취입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좀 만지고 있는 외산마 망아지 중에서 좀 무뜸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경주리 1200m 6경주입니다. 한복판 5번 후지기수의 배달이 에이스 안쪽에선 2번 리설여왕과 1번 엠버그가 앞서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안쪽부터 2번 리설여왕 그리고 6번 무지개동산 바깥쪽 7번 바람탄입니다. 결승 직선주로 추입하고 있습니다. 남거리 약 120m 선두는 1번 유현명 기수의 엠버거 2위는 7번 바람탄 3위까지 올라서는 말 5번 배달이에 있습니다. 남거리 50m 선두 1번 엠버거 2위 7번 바람탄입니다. 1번 7번 5번 3마리 말 결승선 먼저 경주리 1300m 7경주입니다.
9번 김동현 기수의 소리킹이 앞서나오면서 기선제압에 나섰습니다만 안쪽 6번 유현명 기수의 라이징 캡틴, 3번 벌마 소년 등이 이내 선두를 그 뒤를 2번 7번 따르면서 이제 4코너들과 결승 직선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선두 3번 조성곤 기수의 벌마 소년 결승 직선주로서 오히려 더 좋은 모습 7번 V9 바깥쪽 9번 소리킹입니다. 결승 선전방 220m 점 선두로 돌파하고 있습니다. 3번 조성곤 기수의 벌마 소년 2위권과의 간격은 5마시까지 벌어져 있고 바깥쪽 9번 코델리아가 힘을 내고요. 7번 V9가 세우고 있습니다. 3번 7번 4번으로 순위 바뀝니다. 3번 7번 4번 그동안 4군에서 조금 적응하는데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직전 경주 때부터 조금 걸음이 터진 듯한 뉘앙스였어요. 근데 제가 뭐 조교를 직접 해본 것도 아니고 이제 말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출장하면서 느낌이 말이 굉장히 컨디션이 좋다라는 뭐 활기가 넘쳐서 좀 그런 느낌 받았고 조사님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오늘 좀 그렇게 상대들이 강한 상대가 사실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앞선에 좀 빠르게 붙여서 좀 경주를 좀 제압하면 좀 더 수월하게 이기지 않을까 싶었는데 뭐 선행을 좀 조금은 무리를 했지만 뭐 선행을 나서서 말을 한 번 더 숨을 돌려줬던 게 사건에서도 여유 있게 우승할 수 있었던 요인인 것 같습니다. 입이 크게 고운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기승자랑 이제 좀 어떤 소통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아직은 마체 자체도 제가 봤을 땐 완성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가까워야지 3군에서 좀 통할 것 같고요. 뭐 오늘 선행 가서 말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음 승군에서도 약간 좀 앞선에 경합을 시켜놓고 뛴다면은 뭐 상군에서는 이 정도 걸음이면은 적응을 좀 빨리 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가 있습니다. 경주로 예천 200m 제8경주 출발했습니다. 비교적 고른 출발 속에서 초반 선두 다툼 아주 팽팽합니다. 안쪽 2번 나 조성공 기수의 그레이트 마하 약 반마 신차 선두 자리입니다. 바깥쪽에서 2번 나 그레이트 마하 초반 선두 나섰던 2번 나 그레이트 마하가 안쪽 1번 마와 함께 선두 경쟁을 펼치면서 중간 그룹이 두터워지는 가운데 바깥쪽 2번 나 그레이트 마하 초반 선두를 만회하고 있습니다. 1번 마 탐나라가 다시 2위로 밀리면서 바깥쪽 2번 나 그레이트 마하 이제 거리차를 뛰어나가고 있습니다. 2번 마 단독 선두 1번 마 탐나라가 2위로 그 사이에 바깥쪽 3번 마 3위권 2번 1번 3번 좀 오늘 제가 좀 개인적으로 운이 많이 따르는 하루인 것 같고요. 그레이트 마를 제가 이번에 이제 해바라는 외산 1군 마피 대상 경주를 준비하면서 같이 병합 조교를 시행을 했는데 조교 때 걸음을 쫓아나 못 가겠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말이 컨디션이 좋았다고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좀 앞선만 원래 이게 모래 맞고 하면 좀 사행도 하고 좀 뒤에서 좀 안 뛰는 말이라 좀 앞에만 좀 어떻게 잘 가주면은 한 2, 3위권까지는 이제 좀 기대를 하고 탔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컨디션이 그 이상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좀 운이 많이 달랐던 하루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마필이 망아지 때 처음 들어왔을 때 제가 조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주행검사도 제가 준비를 했었고 그래서 누구보다 좀 이마를 좀 잘 아는데 이제 조금 단거리형 마필이에요. 그 당시 좀 10만불이라는 좀 고가의 매입을 했고 좀 기대치를 많이 가졌었는데 사실 마필이 너무 작고 좀 사행하는 그 칼칼한 맛을 좀 잡아내지 못해서 말 좀 들뜬 것 같고 이번에 조교하셨던 분이 이게 부각 작업판을 사용해서 말을 이제 좀 사행하는 걸 많이 제어해주고 좀 많이 달래준 것 같아요. 그랬더니 말이 고맙게도 그게 정선들인 만큼 잘 뛰어준 것 같습니다. 경주로 1400m 제9경주 출발했습니다. 7번 마가 출발이 좋지 않았습니다. 초반 선두 다툼에서는 바깥쪽 이쿠 기수의 10번 마 빅토리선 안쪽에서는 2번 마 이제 선두권 싸움이 두터워지는 가운데 4번 마 조청 기수의 광야 일출 바깥쪽 9번 마 강호 드라이브 2위권 싸움에서 선두와의 거리차를 좁힙니다만 10번 마 이쿠 기수의 빅토리선도 막판 취입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서당하고 있는 2번 마 상승장군 선두자리 지켜나가고 있습니다만 9번 마 강호 드라이브와 바깥쪽 10번 마 빅토리선으로부터 돌려받습니다. 2번 3번 9번 10번 2번 3번 9번 10번 네 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합니다. 경주로 1600m 10경주입니다. 비교적 고른 출발 보여줬습니다만 6번 8번 두 마리 많은 후미권으로 처지기 시작했습니다. 3번 조성곤 기수의 마이위너가 바깥쪽에서 추격하면서 거리차를 조금씩 좁혀가고 있습니다. 3번, 5번 계속해서 선두 유지해갑니다만 중위권과 상위권과의 간격이 조금 좁혀지면서 이제 결승 직선주를 접어들고 있습니다. 선두를 뺏어내고 있습니다. 10번, 5번, 5번, 10번 두 마리 말 결승 선전말 100m 전까지 각 주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독 3위는 6번 프리딕트입니다. 나무오리학 30m 선두는 10번 마이위너 10번, 5번 그리고 종반 7번 부상합니다. 10번, 5번, 7번, 6번 오늘도 레트런 파크 부산 경남을